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증인 모욕하지 말자고 계속 그 한 달 넘도록 들었는데 지금 증인 모욕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 이 부분은 저도 뭐 이해는 하겠지만 강민구 잠깐만 제 질의 시간이 있네. 이 강민구 의원님 말고 제가 봤을 때 김정재 의원님이랑 임미자 의원님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니 그 일단 김정재 의원님과 관련돼서는 자 지금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질의하실 건가요? 그 의사진행 발언을 좀 아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바로 질의해줘서 예, 바로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먼저, 전용기 의원님, 네 예.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 다음 주에 시정 질문 하십니까? 시장 연설 하십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 아직도 결정 안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나요? 아니 국회에 나오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있는 시정연설이 결정도 안 났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국회로서는 뭐 총리께서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이제 2013년 이후 11년 만인데 왜 대통령께서 숨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나오셔갖고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뭐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그만 숨고 나오셔가지고 정치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 같은데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비서실장께는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건 여사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공관위원장 예. 시절 전혀 없습니다. 4월 18일 날 아침에 전혀 전화 받으신 적 없는 전혀 거죠?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앞 전후로도 전화 받으신 적은 없다. 뭐 이 자리에 뭐 우리 천하람 의원도 같이 활동했습니다만, 네. 우리 6.1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개가 만장일치 의결을 했고, 그리고 전략 공천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엄정한 다 경선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일날. 예. 원래는 단순 공천에 의결이 났다가 갑자기 김진태 후보가 18일 날 공관위에서 결정이 번복되면서 급하게 마지막 날 이제 경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기사회생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뭐 제가 질문 드리고 어차피 네. 나중에 또 시간 있으시니까요. 기사회생을 하는데 그 녹취록에 여러 군데가 나오죠.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러면서 아침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4월 18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뭐 여권 내에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공관위원장 하실 때 윤석열 당선인이나 김건희 여사의 전화를 받은 적은 없으시다? 전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김진태 후보도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랑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그 제가 좀 전에 오전 질의에 드린 거에 얘기하셨는데 그 녹취에 그때 얘기하셨다는 건가요? 그 말씀은 언제 하셨던 건가요? 그것은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명태균 씨 이런저런 접촉이 있다가 네. 그 경선 룰과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의견을 내니까 그게 언제쯤인가요? 글쎄요. 그게 뭐 경선 기간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선 룰이 확정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선 룰이 직전에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네. 되고 나서도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그 나랑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잘라내셨다 하셨잖아요. 네. 그때가 그러면 당선인 시절이었습니까? 대통령 아니, 경선. 시절이었습니까? 경선. 후보 경선. 후보 경선 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취임식 전날 3월 9일날 그렇죠. 한참 지난 후죠. 그러면 그 2월달이 한참 전이죠. 그 한참 전에 그렇게 잘라냈는데 네. 3월 9일날 그렇게 쩔쩔매면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쩔쩔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쩔쩔매는 건 아닌 거예요. 대통령 경선 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명태균 씨를 끊어내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3월 9일 날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김영선 하려고 했는데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5월 9일 죄송합니다. 예, 예. 예, 5월 9일에 네.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 어저께 5월 9일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면 경선 때 분명히 잘라냈는데 5월 9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께서 아시는 데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태균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나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제보 받기로는 예.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서 네. 명태균 씨한테 나랑 우리 그 집사람한테 전하지 마라라고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아,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예 제가 파악한 법으로는 경선 때 파악한 바 예. 명확하게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한 바는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지금 나오는 명태균 씨와 접촉은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한 10초 남았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신상 발언하면서 직접 거론이 되셔가지고 제가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증인과 참고인이 아니면 예, 발언할 수 없는데 그런가요? 예, 저기 여당 의원님들이 동의하면 예, 동의 안 하시죠? 네, 네. 그러면 강희경 씨한테 한번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기 의원님 시간이 다 됐네요. 해당 내용 아, 저 해당 내용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